발표는 소니코리아 디지털 이미징 마케팅팀 고재훈 프로덕트 매니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1%, 49%, 56% 그리고 65%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서 수년간 정체를 겪었던 렌즈 일체형 카메라 시장은 이 하이엔드 카메라의 놀라운 성장세에 힘입어서 2016년 드디어 V턴을 그려냅니다. 이런 트렌드의 중심에는 물론 RX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하이엔드 카메라 브랜드 RX 시리즈가 인기 있는 비결은 바로 주머니 속의 완벽한 RX 100 시리즈, 광각부터 마음까지의 올인원 카메라 RX 10 시리즈, 세계 최소형의 풀프레임 기술로 가진 RX 1 시리즈까지, 프리미엄 컴팩트, 초망화, 그리고 풀프레임까지 유일하게 완벽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RX 시리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완벽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66%, 이득 브랜드와의 격차 무려 3배. 여기 계신 많은 유저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4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5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RX 100 시리즈 벌써 5세대 모델입니다. 아까 한 고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랑 8가 뭐가 다르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4랑 8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뭐가 바뀌었다를 아시는 분은 맞추신 분은 제가 16기가 있는 카드를 퀴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잘 찾아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습니다가 다릅니다. RX100 마크4와 RX100 마크5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두 카메라의 진짜 차이점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2015년 소니는 세계 최초 DM칩 적층형 센서를 탑재한 RX100 마크4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센서와 다른 점은 신호 처리 회로를 후면부에 채용하고 DM칩을 탑재해서 현존한 센서 중 가장 빠른 센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세계 최고의 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센서 기술력을 가진 소니는 2016년 12월 4일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센서를 소개합니다. 아렉스의 마크4가 탑재했던 세계 최초의 DM칩 적층형 센서, 놀라운 변화를
바로 여기 센서로부터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렉스백 마크5는 세계 최초 이상차 검출에 예로 탑재한 DM7 적층형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아렉스백 마크5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또 하나의 센서, 바로 이 센서는 놀라운 세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딱 10분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위상차 315mm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수많은 RX 시리즈의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2012년 RX 시리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책임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너무나 작고 컴팩트해서 위상차 EF를 탑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손바닥보다 작은 카메라에서 이제 위상차 AF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트 25포인트 그리고 위상차 315포인트에 결합했습니다. 경쟁 모델이었기 때문에 풀프레임 기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사 61포인트, 엔사 51포인트, RX100 마크5.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단 한 순간에 찰나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벌써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5초 AF입니다. RX100 마크5는 컨트라스트 AF와 위상차 AF를 결합한 초고속 하이브리드 AF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정확해졌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죠. 이제 저는 이 피사체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인 RX100 마크4는 피사체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RX100 마크5는 단 한 순간도 피사체를 놓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315 위상차 포인트의 0.05초 AF가 심지어 4K 촬영시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하이엔드 카메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뜻 보시기에 차이점을 잘 보시겠죠? 얼굴 부분을 확대해보겠습니다. RX100 마크5는 4K 촬영시에서도 동체를 정확히 포착해 심지어 눈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분석하는 AF-A 모드는 정지해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일 때 움직임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저는 벌써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위상차 315포인트, 두 번째는 0.05초 AF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체 추적 24연세입니다. RX100 마크5는 소니의 최고 플래그십 기종인 알파 고그마포트의 핵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프론트엔드 SI. 이 프론트엔드 SI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감도 화질,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의 완성. 얼마나 화질이 올라갔는지 경쟁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인 RX100 마크4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SO 6400. 좌측 상단에 탑을 보시면 고감도 화질의 완성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가 위상차 AF를 탑재하고 동체 추적 24연사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 SI 기술까지 가지면서 얼마나 동급 대비 카메라에서 큰 위상을 가지는지 시사의 하이엔드 카메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ISO 12800입니다. 우측 하단의 울타리를 보시면 직접 고감도 화질의 완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SI는 고감도 화질의 완성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속도, 즉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체 추적 24연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 가장 빠른 카메라입니다. 심지어 150연사까지 가능하죠.
RX맨 마크5는 2010만 화소의 사진을 무려 초당 24연사로 촬영한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직접 눈으로 보시죠. 기존 모델입니다. 블랙아웃과 함께 연사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RX맨 마크5를 보시죠. 근데 이 아름다운 동체 추적 24연사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LSI 기술은 슬로우 모션 표현력 또한 확장합니다. 기존 모델은 960fps 촬영 3초 촬영에 불과했습니다. RX100 마크5는 무려 2배인 6초까지 슬로우 모션을 촬영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야기를 벌써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카메라가 매우 특별한 제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찰나의 순간,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은 특별한 순간까지 완벽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2010년에 출시됐던 RX 시리즈는 카메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또 하나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이 오시네요. RX100 시리즈, 이번에 물로 들어갑니다. 무려 수심 40m까지. RX100 시리즈 1, 2, 3, 4, 5 전 모델 포함 및 다양한 액세서리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5 모델의 혁신. 이 모델을 보시며 여전히 별로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이 5세대의 혁신 동안 단 한 번의 똑같은 센서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세대 센서 혁신 그리고 비욘드 X 프로세스의 프론트엔드 LSI 기술까지 화질로서 검증된 짜이즈 T스타 역전 하이브리드 315포인트 0.0초의 예쁜 동체 추적 24연사 32,000분의 1 셔터 스피드 왜곡 방지 셔터 짜이즌 티스타 내장 뷰파인더 FHD XVCS를 넘어서 4K 피처 프로파일까지 960fps 슬로우 촬영을 이제는 6초까지 180도 TTS를 통한 셀카 촬영 와이파이, NFC, 내장 플래시, ND 필터 탑재까지 이 정도면 지난 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사이즈에 대해서 세상에 좋은 카메라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입니다. 주머니 속의 완벽한 카메라 최고의 속도로 사진가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